정한용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장. 몽환적인 느낌의 그림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마치 구름 속에 있는 듯 신비로운 모습을 한 여인. 흩어지는 연기의 이미지들이 드로잉 선처럼 겹치고 모여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제 눈에는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중에 하나를 잡은 이미지가 연기였고요. 그 연기는 자연현상이긴 한데 이제 딱 시각적으로는 보이는데 안 잡히는 현상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화시키고 구체화시킨다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만들어지는 순간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이 무형의 연기들은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이제 암실에서 이제 조명을 어느 정도의 조명을 둔 상태에서 이제 향이라든가 종이 그리고 나무 천을 태운 연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요. 그 이미지들은 이제 약간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세기에 따라서 이제 곡선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직선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태가 시시각각에 따라 색깔도 미세하게 다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계속 수집을 해요. 이제 그래서 거기 있던 연기들 중에서 뭐 이미지에 맞는 부분을 한 겹씩 겹쳐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작품 위로 흐르는 음악 역시 전시의 일부분인데요.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림 속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킵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 음악을 이제 뮤지션들과 함께 협업으로 작업을 해서 제 작업과 항상 어울리게끔 이제 같이 그러니까 시각에서 이제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청각으로 이제 같이 끄집어 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나타났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인간의 삶 또한 유한한 존재임을 말하는 작가. 어쩌면 찰나의 순간인 인생에서 진실로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? 이번 주말 정한용 작가의 예술 세계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